예, 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 에어컨을 틀면 이제 몸에 이렇게 그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밤에 틀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틀면 냉방병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주로 가서 밤에 잤는데 저녁까지 잠깐 틀고서 밤새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는데 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녁 한 7, 8시 정도까지 틀면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혹시 틀려지면 틀고 그 무더웠던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밤에는 한 번도 에어컨을 안 틀고 잤어요. 그게 네,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안 더운 편이거든요. 그때 거기에서도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거의 와이프하고 여름 내내 떨어져 살아야 할 정도로 그 대리에서 제가 여름을 다 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작년 여름에. 겨울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전기 판넬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전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경난로를 쓰는데 저녁에 한 10시 그 정도 경난로를 피면 이게 3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막내 아들이 더워서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닐 정도로 너무 덥다고. 예, 네, 네, 그리고 나서 거의 안, 그러고 나서 단열을 안 하는 거죠. 밤에, 그럼 이제 그 난로가 보통 12시에서 1시간 꺼져요. 근데 아침 되면 그때도 아침이 돼도 16도에서 20도 사이를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추우면 아침이란 장작 한두 개를 넣거나 아니면 안 넣거나 그렇게 하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제가 그 장작을 4루벨을 샀거든요. 그래서 4루벨을 샀는데 그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내내 난방비가 한 60만원. 그러니까 여름에 봄쯤에 사면 장작비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배달비까지 60몇만원 든 것 같은데 그거를 겨울 다 나고 아직 장작이 남았으니까. 예, 그런, 근데 제가 계속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이 방학이라 거의, 대리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겨울에도. 예, 공부하고 하느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난방 면에서는 아주 진짜 우수하더라고요. 외출식 외출하고 오시면 어떻게? 그래도 뭐, 밖에가 영하 10도 정도 떨어져도 안에는, 안에는 영상이에요, 늘. 영상. 많이 떨어져도 10도? 영상 10도나 뭐하면 조금 며칠씩 난방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 오셔도 예예예 예, 예. 아니면 그 뭐 저기 최고 제가 떨어진 게 9도까지 본 것 같은데 예예 예. 햇빛이 있는 날은 한 14도 12도 14도에 예, 15도 사이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밖에가 예. 영하여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예. 이 무슨 하우스처럼 이렇게 저놓고 어떻게 살려고 했냐고 막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다 놀래요 진짜 놀래고 뭐 그 돈 주고 왜 이렇게 짓냐 뭐 했는데 지금은 그 건축하는 친구들도 와서 되게 놀래고 가요. 지금 뭐 제가 그 친구 중에 여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쪽 일하는 친구들이 많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자주 오기도 하지만 와서 많이 놀래고 가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물풍기 장치 해드려가지고 옆체를 한번 닦으실 때 빨래비누가 제일 좋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빨래비누를 미지근물에 녹여가지고 마대를 이렇게 닦아내시면 다 닦여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때 친구들이 이제 조금 날 따뜻히 좀 불려서 예예 불러서 한번 다 닦으려고. 아 그래서 그 감사하다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예. 와서 예. 늦어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 어제 그 깔끔하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예 예. 예. 예.